곧이어 대한민국 근현대사 바로보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우리나라에 공산주의가 들어오게 된 시기가 언제인지 기억하고 있으시는지요? 이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시기는 일제강점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우리나라는 아주 급속도로 공산주의가 퍼지게 되죠. 우리나라의 공산주의 태동은 일제강점의 역사와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찾으려고 한다면은 이 구한말 조정의 타락상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원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선 말기죠. 이 조정은 뿌리 깊은 당파 싸움으로 극도로 부패하였고, 특별히 숙문 천무 사상이 강화가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문은 받들고 무를 천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부국 강병에 전혀 힘을 쏟지 않았습니다. 조정이 한동안 국방 강화에 힘쓰지 못하고 방심하고 있을 때,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던 일본은 조정에 간사한 신하들을 금품과 돈으로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조선을 통째로 삼키기 위한 계략을 진행하게 되죠. 당시 조선의 무능함과 약점을 간파한 일본 후쿠자와라는 사람은 1894년 지지 신보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평합니다. 조선은 부패한 유생의 소굴로서 위로는 뜻이 크고 과단성이 있는 인물이었고, 국민은 노예의 환경에서 살고 있다. 상하 모두가 문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학자는 있지만 다만 중국의 문자만 알고 세계 정세는 모르고 있다. 그 나라의 질을 평가한다면 글자를 아는 야망국이라 하겠다. 참으로 무례하기 짝이었고 우리 조선을 극도로 무시하는 글을 남겼던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시 일본이 조선 침략의 명분을 찾고 있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흥선대원군은 세국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1863년 철종이 후사 없이 사망하자 그들을 이어서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이 왕위를 오르게 되는데, 그가 바로 고정입니다. 이때부터 흥선대원군은 10년 동안 막강한 절대 권력을 행사하며 세국 정책을 실시하게 되죠. 조선에는 독일의 상인 오베르트가 1866년 3월 말과 8월 초 두 차례나 조선 해역에 나타나 통상을 요구하다가 실패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8월 중순 미국 상선 제너럴 서먼호가 대동강에 입항하고 평양 군민들과 충돌함으로써 이후에 신미 양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1866년 초 대원군은 천주교 금지령을 내린 상태였고, 그해 프랑스 신부 천주교인 8천여 명을 채용하는,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병인 양요가 일어나게 되죠. 이후 1868년 5월에 독일의 오베르트 원정대가 흥선대원군의 생부인 고종의 조부인 남현군의 무덤을 도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은 서양인을 더욱 이적시하게 되었고, 세국 정책과 천주교 탄압을 한층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 후로부터 3년이 지난 1872년 5월에 로저스 제독이 이끄는 미국 함대가 강화도로 쳐들어왔지만 세국 정책에 의해서 물러나게 되었고, 이때 신미양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양 세력의 조선에 대한 문호 개방 요구가 잦아지자 흥선대원군은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재정이 넉넉지 않았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서원철폐, 호포제, 당백전 발행 등으로 개혁을 위해서 노력했지만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고, 결국 물가 상승, 양반층의 반발 등 부작용만 낳게 됩니다. 이러한 반발로 고정은 그의 처가인 여흥 민씨 일족과 그 주변 인물들을 관리로 임명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민씨 일가의 세도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조선 말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때로부터 일본은 무력을 통해서 조선의 문호를 열기 위해서 사건을 일으키는데, 바로 그것이 운요호 사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1876년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